성남시에서 성남시의 모든 통제 권한 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장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시장의 뜻에 반해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시장의 뜻에 반한 성남시의 가장 큰 이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것은 상식에 반하고, 제가 도지사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모든 공직자들의 경험에 반하는 억지 주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큰 것만 결정했고 작은 일은 실무자 탓, 자기는 좋은 뜻에만 관여했고 나쁜 결과는 모두 도둑놈들이 자기 모르게 한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1도 2부 3백, 무조건 자기는 관계없다, 그리고 기억 안 난다, 그리고 나쁜 것은 모두 남 탓으로 미루고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민주당 그 세력을 앞세워서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그 거짓말과 뻔뻔스러운 국민 속이기 공작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로 몰아준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에 50m 옹벽을 세워서 산림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제명 산성을 쌓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? 그 책임부터 지고 국정을 논해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명 산성의 책임을 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구치소일 것입니다.